오늘 시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라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저는 오늘 정강력의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미 증시가 기업들의 호시적인 힘입어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특히 빅테크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 3일 실적 발표 이후 하루 만에 26% 하락하며 2,500달러의 시총이 증발하면서 고점 논란을 좀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춘절 연휴를 끝내고 개장한 중국 증시도 그동안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진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 움직임이 다시 한번 미중 간의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설 연휴 이후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올해 국내 증시가 부진에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해 4분기 대비 2조 원가량 줄었고 개인 매매 비중 역시 2020년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이 신중하게 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흐름에서 최근 주요 기업들이 배당 상향을 크게 높이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월에 기업과 관련된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치를 제고받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내 경제의 흐름은 신3고 현상이 발생했다고 할 만큼 환율, 유가, 금리의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4개월 연속 3%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2월 물가 상승률이 4% 안팎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의 상승이 수입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여기에 배럴당 90달러로 넘어선 국제유가가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농수산물 공급연금 인상대사까지 진행되며 안 오른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미국장의 상승 영향을 받아 정강훈역의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조금씩 변해가는 그 분위기를 함께 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늘 새벽에 갤럭시 S22 언팩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연초 스마트폰 대전에 포문을 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2는 올해 첫 공개된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성장 정책을 맡고 있는 삼성 스마트폰이 새로운 돌파구와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의 흐름을 일단 눈여겨보셔야 하고요. 현재 코로나 1위 확진자가 5만 명 가까이 급증하며 최대 방역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의 때 아닌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전 단계로 해석되면서 엔데믹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호주 국경이 2년 만에 개방되는 등 각국의 코로나 규제 해제가 속도를 내면서 관광 문호 개방 기대감으로 인해 여행 항공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인데요. 각국의 경제 수위 완화 기조가 확산되면 리오프닝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오프닝 주 가운데서도 시적 개선세가 즉각 나타나는 업종이 의류 부문인데요. 지난해 3분기 주요 생산기지인 베트남의 공급 부문 차질로 부진했지만 최근 주요 시장인 미국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 이후 고급 의류 수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아직 덜 오른 호텔, 엔터, 에스테틱 등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순환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오너리스크와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들이 발생되며 상장사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투자 측면에서도 ESG 책임을 중요시하는 바람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참여도 확산될 전망인데요. 특히 올해 환경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대부분 대형주다 보니까 신계생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들의 경우 조금 접근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최근 ETF들이 많이 설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어 매매하시면 오늘장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